안녕하십니까. 맨몸으로 하는 하체 근력 운동 중에 스쿼트, 런지 제일 유명하죠. 한 번의 동작으로 하체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둘다 대단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두 운동이 척추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릅니다. 허리랑 무릎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몸에는 어떤 동작이 더 맞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트라는 운동은 영어로 쪼그리고 앉다라는 뜻의 스쿼트라는 그 단어를 써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다리에 있는 거의 모든 근육이 아주 강한 작용을 받게 되고요. 여기 희게 표현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조차 다리를 펼 때는 아주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 근육, 숨을 아주 크게 쉬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도 아주 자극을 강하게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 런지라는 운동은 달려들다라는 의미의 런지, 영어의 의미를 쓰는데 왜 이런 동작에다가 달려든다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요. 펜싱의 아주 기본 공격 동작입니다. 상대방 선수를 찌르기 위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이제 상대방 선수를 갑자기 찌르니까 그게 달려들다라는 의미의 런지.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강한 수축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스쿼트와 런지에 닮은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처럼 척추 관절 아프신 분들 많이 뵙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둘다 다리를 구부렸다 편다 하는 게 공통점이죠. 다른 점은 스쿼트는 양쪽 다리를 제자리에 두고 양쪽 다리를 동시에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고요. 런지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면서 구부렸다 펴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 동작이 우리 몸의 척추하고 관절에 어떤 영향을 다르게 주는지 한번 보면요. 스쿼트는 양쪽 다리를 제자리에서 구부렸다 폈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리를 구부리는 동안에 허리가 살짝 같이 구부러집니다. 여기 보시면 골반이 좀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리가 구부러지는 동안에 이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넓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 넓다리 뒤근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이 햄스트링이 골반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런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니까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원래 요추전만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던 요추전만이 무너지면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스쿼트 동작을 하게 되면 양쪽 다리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골반을 잡아당겨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허리에 요추전만이 무너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엉덩이 윙크고요. 제가 백년운동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면 스쿼트를 하는 동안에 허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저런 엉덩이 윙크를 만들게 되고 저게 아주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아주 나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양쪽 햄스트링 근육이 골반을 잡아당겨서 요추전만이 무너지기 쉽고 허리에 부담이 상당히 가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런지는 한쪽 다리를 내디디면서 구부렸다 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동작이 되겠죠. 이런 동작이 되니까 골반을 잡아당기는 햄스트링이 한쪽 다리는 앞으로 당기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당기기 때문에 골반이 돌아가려는 그런 힘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뒤로 후방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힘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고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허리에는 런지가 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릎은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다리의 힘을 아무래도 한 7, 80% 더 많이 걸기 때문에 관절에 걸리는 부담은 스쿼트보다 많습니다. 체중의 보통 한 4.8배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 한 3.8배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스쿼트에 비해서 런지를 할때 무릎에 걸리는 부담은 더 커진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런지는 한쪽 다리만 앞으로 구부림으로
요추전만이 잘 유지되지만 무릎의 압박은 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지는 허리보다 무릎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허리에는 걷기, 무릎팍은 자전거 이렇게 해서 두 글자씩, 허리와 걷기가 두 글자, 무릎팍과 자전거는 세 글자라서 서로 잘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 허리에는 런지, 무릎팍은 스쿼트, 이렇게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런지를 하는 게 허리 디스크 손상시키는 요추전만이 무너짐이 없어서 좋고요. 무릎팍이 안 좋은 분은 런지를 하면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니까 그보다는 스쿼트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스쿼트 동작, 런지 동작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동작 시범 같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